둘, 셋, 야! 익녀마을 자택살인사건의 범인인 김택순씨가 도주한 지 6시간 만에 다시 수감되었습니다. 검찰 측은 이런 일이 또 없도록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상 KDS 최선희 앵커였습니다. 휴, 저 옆이었네. 다시 들어갔구만. 옛날부터 수상하게 생겼다 했는데 무슨 일 저지를 줄 알았어. 하, 다시 나와서 나한테 복수할까봐 무서웠는데 어이 다행이다. 아이! 야 리아야! 아우 냄새! 야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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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! 왜 그러세요? 아이 방귀 좀 끼지 마. 아니 이건 자연 현상이라고요. 아이 생리 현상이겠지. 아이 그나저나 엄마는 어디 갔니? 아이 아침부터 교도소에 가서 퇴근해 아줌마 면회 간다고 했었어요. 뭐? 후, 리아야. 방귀 또 끼면 시멘트로 엉덩이 막아버린다. 면회를 갔다고? 아이고, 아이고. 어쨌든 옆집 아저씨가 바람을 폈대.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. 근데 생긴 거 아주 망둥이처럼 생긴 아저씨인데 능력도 좋아요. 아유 그러게 말이야. 아니 그런데 응? 요즘에 당신 남편은 잘 지내? 아, 저번에 신고한 건 미안해. 아이 우리 남편이 아이 끝까지 안 믿더라고. 아 신고 정신이 아주 투철해가지고 그래. 아니야. 아이 됐어. 어차피 신고는 안 했어도 경찰들이 쫓아오고 있어서 잡혔을 거야. 그래 그래 이제는 탈옥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얌전히 있어. 아이 걱정돼서 온 거니까 아이 그래야지 혐의가 풀릴 거 아니야. 아유 알았어. 아이 난 너무 답답해서 그랬지. 아이 그나저나 이번에 여행 갔다 하면서 응? 뭐 여행 간 썰 좀 풀어봐. 아유 그럴까? 이번에 가족들끼리 산속펜션 여행을 갔었는데 리아가 게임을 한다고 키보드 마우스만을 가지고 와선 그거 빵 누르면서 상상으로 게임하는데 이거 완전 게임 중독 아니니? 어? 완전 게임 중독이네. 아유 진짜 이제 면회 끝날 시간입니다. 마무리였어요. 에? 아니 벌써요? 네. 왜 이렇게 시간이 짧아? 우리 이야기 막 시작했는데 아이 조금만 더 하면 안 돼요? 어? 이제 됐어 리아 엄마 이제 가. 아유 가기 싫어. 이렇게 쿵짝이 잘 맞는 친구 오랜만이란 말이야. 아유 가기 싫어 리아 엄마. 응? 이제 또 언제 만나지? 곧 볼 수 있을 거야? 아유, 곧이라고 해봤자 면회는 자주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. 아니, 그래. 나 이제 갈게. 조심해서 가. 아유, 몸 건강히 잘 지내. 어, 미 엄마. 아유, 어째 잠깐만요. 아유, 주먹이 매섭네. 아유. 자기네 엄마.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와. 그래 잘 다녀와. 어? 아빠는 회사에 안 갔어요? 아 나 오늘 쉬는 날이야. 응? 요루야 얼른 우린 가자. 다녀오겠습니다. 아 다 됐다. 아 여보 밥 먹어. 어 지금 갈게. 잠깐 뉴스 좀 보고. 띠? 뭐? 또다시 탈옥? 뭐?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? 어? 속보입니다. 자택 살인 사건의 범인인 김택순 씨가 다시 한번 탈옥을 시도했습니다. 검찰 측은 즉각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. 신속히 체포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검찰 측은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상입니다.
여보, 저거 내가 전에 신고했던 아줌마 맞지? 어머, 아이 어떻게 또 타려고 그래? 아유 진짜 미쳤나? 아이 세상에 나 또 탈옥했다고? 아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? 또 나한테 꼬자려는 거 아니야? 아니야 그건 아니야. 이번에 면회 갔을 때 당신이 신고한 거 다 괜찮다고 용서했다고 했었어. 그래? 아 잠깐만 전화 왔다. 네 여보세요? 네? 형사라고요? 네? 전화 온 적 있었냐고요? 아니 없었죠. 저희 남편한테 복수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요? 아 그럴 일 없을 거예요. 아 네 연락 오면 바로 전화 드릴게요. 아이고 그 아줌마 보통 여자가 아니네. 사람을 죽였으면 벌을 받아야지 또 타러 그래? 어이 그 옆에네 진짜 얼굴부터 발끝까지 흉악한 범죄자야. 아이고 미쳤어. 아이 근데 태기네 아줌마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타러 그랬지? 아이 또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. 진짜 택순이 엄마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야. 아유 대체 나와서 뭐 하려고. 아휴 리안이 엄마! 리안이 엄마! 응? 응? 나야! 내가 조만간 또 볼 수 있다고 했지? 여보! 그 아줌마 아주 그냥 안녕하세요 잉여맨 씨. 아유 대체 어떻게 할라 그래? 아유 답답해서 뭐 있겠어 거기서.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어. 거기서 어떻게 계속 있어? 응? 아유 어디 가세요? 아 그냥 뭐 답답해서 산책이나 할까 해서요. 설마 신고하시러 가시는 건 아니죠? 아이 무슨 아 이번에는 진짜 신고 안 해요. 편하게 시작하십시오. 저번에는 제가 너무 무섭게 말했죠. 아이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제가 정말 죄송해요. 하지만 이번에는 잠깐 나왔다가 제가 자수할 거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. 아 네네 제가 그때는 너무 놀래서 신고했는데 이번에는 편하게 놀다 가십시오. 아이 잉여맨 씨 있는 거 알았으면은 아유 안 나왔을 텐데. 아 리안의 엄마만 있는 줄 알았죠. 아 제가 오늘 회사 쉬는 날이라서요. 아 여보 아 귀한 분 오셨는데 밥 차려드려. 제대로 못 드셨을 텐데. 아유 알았어. 아이 그나저나 애들은 어디 갔어? 아이 다들 학교 갔지. 아 그나저나 어떻게 하려고? 계속 도망다니려고? 내가 너무 억울해서 내 누명을 풀어야겠어. 신고해야 돼. 삐. 어디 전화하세요? 또 신고하시려고요? 아니에요. 제가 또 신고하겠습니까? 원한 사고 싶지 않아요. 저 진짜 자수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. 하루만 딱 쉬고 갈 거예요. 아유 그럼요. 편하게 쉬다 가시라니까요. 저도 신고 안 합니다. 아이, 당신 이번엔 신고하지 마. 아이, 알아서 자수할 거야. 걱정하지 마 좀. 아 그럼 아 여기까지 오느라 힘드셨을 텐데 천천히 놀다 가십시오. 여보 나 피곤해서 먼저 방에 올라가 볼게. 잠시만요. 혼자 방에 가지 마세요. 아이, 불안해서 그래요. 아이, 전에 신고도 한 곳도 있고 뭐 업적이 있잖아요. 뭐 어떻게 믿어? 그러셨구나. 정 불안하면 저기 테이블 위에 제가 휴대폰
아, 놓고 올라갈게요. 이 밥이나 먹어. 저 여기 밥 차려줄게. 걱정하지 마. 신고 안 할 거야, 아마도. 내가 봤을 때 신고해. 걱정이 엄청 되는걸? 이렇게 못 살아. 여긴 내 돈 주고 산 내 집인데 우리 집으로 기어들어와? 우리 가족들도 공범으로 감옥 갈 일이나. 이건 빨리 신고해야 돼. 선 넘네. 어? 전화가 오네? 여보세요? 신고하시게요? 아니에요. 그럴 리가요. 아닙니다. 이번에 진짜 신고하시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할 거예요. 아시겠죠? 아이, 그럼요. 아이, 그럴 일 없어요. 그럼 믿겠습니다. 이 여자, 이 보통 여자가 아니네. 이걸 어쩐담. 혹시 몰라서 전화해보길 다행이었지. 미안해 엄마. 미안한데 몇 시간만 이 집에 전화선 좀 다 뽑아놔도 되지? 아휴, 그래 그래, 그렇게 해. 아휴, 내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. 난 자수할 건데 왜 그러는 거야 니네 남편. 그러게 말이다. 나도 좀 이해가 안 되네. 아휴, TV나 봐야겠다. 진짜 신고하지 마세요. 아시겠죠? 아, 안 한다니까요. 아, TV나 볼게요. 그나저나 어떻게 탈옥한 거야? 뭐 그냥 숟가락으로 땅을 파서 나왔지. 아이고, 대단하네. 아휴, 대단하긴 무슨. 마음만 먹으면은 다 나가지 뭐. 하여튼 나 이제 무슨 짓은 할 것 같아. 나를 방해하면 앞에 보이는 건 모조리 부셔버릴 거예요. 모조리 부셔버린다고? 나 맞다. 아유, 내 정신 좀 봐. 아,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, 아, 베란다에 있는 빨래 좀 걷어와야겠다. 아, 여보!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, 좀 수다나 떨고 있어. 내가 오랜만에 회사 쉬는 날이니까, 빨래 내가 걷을게. 알았어요. 저 사람이 웬일이래, 안 하던 짓을 하고. 빨리 적어야 돼. 다 적었다. 이러면 누가 신고해 주겠지? 여기 우리 집에 탈옥범이 있어요? 정말 너무하시네. 리안이 엄마랑 제가 얼마나 친한데 어떻게 계속 저를 신고하려고만 하시고. 진짜 이럴 수가 있어요? 왜 그래? 아니, 당신 또 뭐했어? 아니야.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난친 거예요. 웃자고 한 거지. 아, 이거 그냥 장난친 건데 너무 심했다면 미안합니다. 진짜 저번에 신고한 거 넘어가 드리려고 했는데 또 한 번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. 아유, 이건 뭐 다 부시고 가버려야지. 아유, 아유, 여보, 대체 왜 그래? 그냥 오늘만 잠깐 있다 가는 건데. 여긴 우리 집인데. 아유, 이제 가야겠다. 아유, 아쉽다. 에이, 아쉬워도 애들 오면 또 나보고 놀라면 어떡해. 짐 좀 챙기고. 아유, 그래도 한숨만 자고 가지. 이제 못 보는데. 아니야, 나도 이제 빨리 움직여야지. 어디 가게?
배 타는 곳 가서 멀리 해외로 일단 도피하려고. 자수한다고 하지 않았나? 배를 타고 도망간다면 빨리 신고해야 되는데 이걸 어쩌지? 대체 어떻게 가려고? 차 타고 가야지. 하하, 아이고 아주머니 이제 들어가시게요. 조심히 들어가십시오. 죄송한데 같이 가주셔야겠는데요. 네? 아유, 어디로 모실까요? 아유, 신고하실까봐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. 그리고 아까 의심한 거 죄송해요. 그래, 태기네 엄마 잘 살고 누명 잘 풀어. 아이, 고마워, 어리하네 엄마. 이걸 어쩌지? 배 타고 도망치면 우리 가족들도 공범되는 건데. 아이, 제발 경찰들이 봐줬으면 좋겠는데. 에이, 저 앞에 차 뒤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? 차 안에 탈옥범이 타고 있어요? 아용! 뭐야 사이렌 소리! 어떻게 알았지? 글쎄요. 뭐지? 어쩌면 좋아! 안돼! 탈옥범, 당신을 체포합니다. 어떡하면 좋아. 어디서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있어야지. 감옥에 있어야지. 왜 나와가지고 말이야. 히히. 이걸 와! 또 신고를 해! 누가 보자고! 나 평생 저주할 거야. 비켜봐. 출발하겠습니다. 속이 다 시원하네. 잘 가라고! 여보, 빨리 가자 우리도. 이 뒤에다 이거 안 써놨으면은 아이 못 넣을 뻔했어. 여보. 여보가 신고했구나 또. 우리도 하마터면 공범 될 뻔한 거라고. 빨리 집에 가자.